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세팅으로 해서 매직 세팅을 하실 건데요. 자,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씨가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도 가느시고 친수성 곱슬을 가지고 계시고 모발은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오늘 C라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도포하셔서 믹스하셔가지고요. 자, 모발이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보면 이렇게 한 판넬에 있어도 똑같이 균일하게 손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제가 C3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해서 C3로 이렇게 도포하고요. 머진에서 이 부분에는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골고루 도포하신 다음에요.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손상이 있는 부분하고 그냥 경계에서 딱 두지 마시고 그냥 쭉 빗질하세요. 네. 자,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고요. 약은 어떻게 발라요?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뭉쳐놓지 마시고요. 펼쳐주세요.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고요.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늘어지죠? 네, 그렇죠? 이 롯데의 리치만큼 정확하게 나와줘야 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일반 원장님들이 하신다 그러면 아마 여기 손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손상이 심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원장님들이 또 손상모를 쓰실 거예요. 그러면 실패해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피카의 C라인 pH 9.5짜리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파워하고요.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믹스를 하셔가지고요. 자, 모발이 가늘면서 곱슬이 있고요. 손상이 있을 때 원장님들 손상모 약을 쓰시면 뭐 아니면 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확률이 더 크죠. 근데 저 우리 피카로 이렇게 하시면 예, 깊은 연화도 보시면서 더 성공하죠. 머리는 거칠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자, 아까 여기 지금 손상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반짝반짝하죠? 단단합니다. 자,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보여주시겠어요? 1차적으로는 네, 폴리를 분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리페어 크리닉 하는 거예요. 네, 폴리를 가볍게 분사하시고 빗질을 이렇게 곱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2번 휠을 도포할게요. 자, 어디부터요? 손상이 많이 심한 부분부터 저희가 이렇게 도포합니다. 네, 하고 나머지 골고루.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빗질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 어때요? 반짝반짝반짝하죠? 와우, 반짝반짝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에서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3번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도 똑같이 네, 두펌프 정도만 하신 다음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를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빗질을 곱게 해줍니다. 저희는 빗질 많이 해요. 네, 빗질을 많이 해줘서 모수지를 따라서 단백질이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네, 점점 윤기 나는 게 보이시나요? 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오일 도포하겠습니다. 네, 오일입니다. 오일은요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저희 거는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네, 똑같아요. 또 모발이 손상되어 있는 부분부터 도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 나서요
10분 방치한 후에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저희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저희가 트리플 연화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수 연화까지 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거든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쫙 잘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모발이 굉장히 가늘면서 윗부분에 숱이 없어요. 그래서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해서 하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더블로 하거든요. 피카는. 그래서 작은 13mm가 뿌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16mm가 더블로 이렇게 겹쳐서 해주시면 작은 뿌리가 더 받쳐주니까 16mm의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살아요. 그래서 더블로 이렇게 살려주시면 네 굉장히 극대화되는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대로 그냥 두상의 그 곡선에 따라서 네 뿌리가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세팅해서 이렇게 로또는 잭 아웃 했어요 하고 나서 이렇게 파마종의 3장을 이렇게 로또에 이렇게 대세요. 그러시고요. 자 덮개로 찝어 주시는 거예요. 연예인 덮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찝으시면 컬이 더 탄력 있고 윤기 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찝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이 연예인 펌기 있어요. 덮개 아이롱으로 제가 다 5초씩 찝었거든요. 찝고 나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컬 되게 탄력 있죠? 네, 윤기도 있고. 자, 이렇게 하고 중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어때요?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윤기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됐습니다. 네, 제가 또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와우! 어때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하고요. 피카를 활용해서 쉽게 연화하고, 그죠? 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저희가 또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